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여러분 동물들을 실험실에서 우울증을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가 우울증이란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도 우울증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린 그 일란성 쌍둥이들, 엄마가 아파서 고생은 똑같이 같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이는 엔돌핀 유전자가 쫙 켜져 있고 그래서 우울증이 안 걸렸고, 그런데 또 하나이는 그 고생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 똑같은 고생을 했는데, 그 무엇의 차이예요? 무엇의 차이로 쟤는 우울증에 걸리고 얘는 우울증에 안 걸리고, 그 자기들이 고생했던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했는지, 잘못 이해한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애는 오해했어요. 엄마는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힘들면 저렇게 꾀병을 부려서 우리 밥도 안 해준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밥 안 해준 거는 안 해준 거야. 사실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오해한 거야. 밥 안 해주고 꾀병 부렸다. 그래서 그것은 진실은 이제 밥 안 해준 건 사실이지만, 엄마가 얘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이야. 진실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실들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디 딴 사람이 앉으셨네. 네? 예?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뉴 스타트 원칙을 이 경우에다가 적용해서 보면, 결국 제 우울증이 걸린 애는 유전자의 변화가 와버렸어. 그렇죠. 켜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 유전자의 변화는 무엇에 달려있었다? 선택에 달려있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린 쟤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쪽을 선택했어. 그 안에 있는 그 엄마가 아파서 밥을 못 해주는 상황을 그냥 표면만 가지고 판단해 버렸어. 그러나 이쪽에 우울증 안 걸린 애는 우리 엄마는 우리 밥을 안 해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마다. 그 내면을 올바로 판단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사실과 진실을 선택을 하면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안 걸린 쟤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진실을. 우리 엄마가 밥을 안 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엄마가 우리들을 사랑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밑에 폭포에 가서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사실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럼 뭐를 보진 않은 거예요? 아름다움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에서 진선미 사랑을 빼버리면 그것은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사실에다가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는 사실에다가 아름다움을 첨가, 아름다움을 더해줘야 그것이 그때야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엄마가 아파서 지금 밥을 못 해주고 있다. 배가 고프다. 그 상황을 보는 그 엄마를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밥을 못 해주고 우리가 힘들고 하지만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 보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아하,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 없어?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사랑, 이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를 더해야 이것이 마침내 뭐가 돼요? 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뉴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말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사실만 얘기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울증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제 사실만 보는 겁니다.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란 게 뭐냐? 이거를 여러분 사실대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사실대로만 보면 인생이 뭐예요? 쉽잖아. 사실만 보면 사람 산다는 게 뭐 그거지 뭐 할 때 그거가 뭐예요? 얼마나 쉬워. 여러분 맨날 하는 거.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는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럽니다. 그런 거를 엄연한 사실이라 그럽니다. 인생의 진실은 뭐예요? 사실밖에 몰라요, 그럼. 인생의 진실. 자,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나이 들어, 늙어서, 병들고, 그러면 죽어서, 죽어버리면 뭐예요? 흙된다. 우리 다 흙대요, 안 돼요? 다 사실이요. 엄마가 지금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2주 동안 밥을 못 해주고 있다. 사실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게 진실이야. 그러면 인생의 진실은 뭐예요? 어이, 큰일 났네. 네? 인생의 진실은 뭐예요? 야.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는다. 어디까지나? 사실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자, 제가 이제 입시를 봐서 그때 제가 입시 대학 입시 대학교 들어갈 때는 각 대학마다 입시 전형이 뭐예요? 대학 자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은 서울대학 방법이 있었고. 고려대학은 고려대학 방법이 있었고,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 특유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대학교는 최종 합격자를 면접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뭐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아마 백도 꽤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백도 없는데 붙었어. 이야, 이제 그랬더니 여러분 그 해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때는 세브란스라 그래요, 세브란스. 이제 세브란스란 말이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때는 세브란스 붙었다! 그러면 뭐예요? 와, 이랬다고. 특히 부산에서는. 예. 네. 그때는 행복하더라고. 진짜 살맛 나더라고. 그때는 이제, 이제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온 부산 시민이 저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 네. 이제, 부러워하는 것 같고, 이제, 그래. 상구야, 너는 어느 대학에 가냐? 세브란스 갑니다. 와, 좋겠다. 그러면 막 행복하기 짝이 없어. 유전자가 막 켜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불행한 때가 어느 순간이 불행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느 대학 가느냐고 안 물어봤을 때 불행하더라고. 여러분 그 참 이상하잖아요. 물어봐서 상대방이 아 내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간다는 것을 알고 와 부러워할 때 부러워할 때는 좋고 이제 그때 안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서울대학 붙은 놈을 만났을 때는 별로 안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행복이란 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행복관 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 네. 그 이것 때문에 그런 행복관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자살률이 최고 아니에요. 자살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행하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행하니까 유전자 뭐예요? 다 꺼지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예. 사실, 진짜 행복은 남이 안 물어봐도 어떻게? 행복한 거야. 근데 그런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 예? 남이 안 물어봐도, 남이 몰라도, 남이 부러워 안 해도. 예. 그러니까 남이 이제 왜 서울대학 붙은 놈을 만나면 안 부러워, 이제 행복 안 해요. 부러워 안 할 거니까 안 하니까. 뭐 세브란스 별거냐 이렇게.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본래 절대적인 것이야 합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들하고 상관없이 이 행복은 변치 않는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 남이 알든 뭐예요? 모르든 상관없어. 난 행복해. 예. 네. 네. 그런 행복을 탁 가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은 절대성이 부족합니다. 절대성이 부족하면 그것은 무선적 행복이에요? 상대적.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내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휘카다 그 변하는 거야. 그 절대적이 아니지. 자, 이제 이것이 문제로다. 상대적 행복. 그래서 절대적 행복을 가지면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참 불행하겠다 싶어도 나는 어떻게? 전혀 불행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의사로서
뭐 인류의과대학 출신 의사로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제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너의 행복이 뭐예요? 또 걸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인류대학을 못 갈까 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모이면 다 이제 은근히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안케 어떻게 해? 예. 뭐 의사들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의사 사회에서는 그게 더 심합니다. 아주 인류대학을 가야 돼. 예. 예. 그래서 뭐 UCLA 정도 가지고는 명함을 내밀지 마라. 적어도 어떻게 Ivy League는 돼야 된다. 아, 그래서 적어도 뭐요? 아, 우리 애는 하버드 갔어. 딱 이러면 아,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좋겠네. 그럼 뭐 의사 사회에서는 뭐 UCLA 가서 그러면 급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UCLA를 가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의사 사회에서는 UCLA 갔다는 말을 별로 하기가 거북해요. UCLA만 해도 인류대학인데. 그래서 UCLA 말고 뭐 어디 갔다 그래야 돼.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탠퍼드 대학에 갔다 그러면 이야 이렇게 돼. 이제 이런 데 따라서 우리 유전자들이 켜지기도 하고 뭐요? 꺼지기도 해요. 여러분은 절대적 행복을 찾았습니까? 자, 이 한국 사회에서는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불행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딱 정해놨어. 어. 암 걸린 사람이 히히떡거리고 웃어 사면 좀 맛이 갔냐 이렇게 되면 행복하다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면 암 걸렸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찾았을 때야.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나는 이제 뭐예요? 찾았다. 그것보다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보다 하버드하고 생명하고 비교하면 어? 하버드 댕겨도 생명 모르면 뭐예요? 그거는 결국 상대적 행복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학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로 왔죠. 연세대학 이제 신촌에. 아, 개학을 딱 하고 학교가 시작하니까 그 부산에서 누렸던 그 황홀한 행복감, 행복감이 싹 사라져버렸어. 어, 왜? 아, 70명 전부 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이야?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그해 5명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희귀해요, 그렇죠? 희귀종이었는데, 학교 탁 시작하니까 뭐 아닌 놈 없어. 그러니까
행복도가 뚝 떨어져. 뚝 떨어지고 조금 불행하게 느껴지더라고. 왜? 딱 오니까, 저는 경남 고등학교 출신인데, 경남 고등학교에서는 뭐 다섯 명 밖에 없고, 되게 보니까 뭐요? 와, 경기가 뭐 40명이 다, 뭐 서울 고등학교. 그러니까, 경남 고등학교 별 볼 일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또 덜 행복하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당시에 제가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 출신 어떤 친구인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가까워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부잣집이더라고. 그때는 부잣집 그러면요 축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부잣집도 자가용이 없는 때지. 그러니까 축대 위에 있으면 이제 길에서 계단 조금 올라가서 이제 와 벌써 축대가 딱 나오니까 기가 팍 죽더라고. 기가 팍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유전자 꺼질라 그래 아시겠죠? 기가 팍 죽고 그래서 이제 또 올라가니까 조인종이란 게 있어. 대문이 있고 조인종이 있어. 전정을 짱, 그때는 누르면 저 안에서 찌리링 하는 소리까지 난대요. 하니까, 안에서 아가씨가 뛰어나든, 도련님 오셨어요. 부산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광경이야. 그때 참 부산 참 형편없었어요. 서울하고 너무 차이가 많았지. 그래서 벌써 그런 그렇게 돼 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나는 이제 그 당시 말로 핫발이구나. 나는 알고 보니 촌놈이야. 이 서울놈들은 이렇게 살아.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탁 느끼기 시작하니까, 영, 나의 가치가 어떻게,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뭐 폼 잡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이렇게 살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정원이란 게 나오더라고, 정원. 정원. 그 조그만 한, 연못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금붕어들이, 와, 뭐, 자꾸 유전자 자꾸 꺼지는 거야. 그래서 현관문 딱 열고 보니까, 응접실이란 게 나와. 그리고 그 응접실 안에 그 당시 말로는 응접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도 안 써. 요즘 뭐 소파 뭐뭐 이제 이러고 하는데 그게 딱 있고 이제 응접 세트를 보고 또 기가 더 죽었는데 턱 들어가서 앉으라 그래서 턱 앉았는데 저쪽에 피아노가 있어. 와, 막, 그 피아노 보고 막, 야, 이거는 완전히 급이 달라, 급이. 어떻게 집에 피아노가 다 있냐? 우리는 부산에서는 그 당시 학교에도 피아노 있는 학교, 몰라서. 우리는 그 당시엔 풍금. 와, 피아노.
그러더니 야 피아노 뚜껑을 척 친구가 열더니 야 좋아하는 곡 있으면 말해봐 쳐줄게. 아 막 그런데 막 거기서 끝까지 가니까 딱 살기가 싫더라고. 내가 뭐처럼 보여 갑자기? 걸레처럼 보여. 아, 이 새끼는 피아노도 칠 줄 아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죽어가는 말로 쇼팽의 즉흥환상곡. 그래서 이거 싹 치는데. 아마 죽고 싶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전자가 확 꺼져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인생이란 뭐냐? 네, 갑자기 인생이란 게 뭐냐? 나는 왜 이렇게 걸레처럼 살았고? 얘들은, 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란 뭔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뭐요, 죽고 죽으면 흙되는 것밖에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만 생각나요? 사실밖에 없어요. 이 진선미, 이 생명을 모르니까 인생의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이 바로 진실이었어. 이야. 그러니, 뭐,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흙돼버리면 끝!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살 이유가 뭐예요? 없다. 살 이유가 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나를 탁 사로잡은 거야. 그때부터 뭐예요? 유전자 촥 꺼지면서. 왜 그때부터 유전자 꺼져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를 덮쳐버린 거예요? 악령이죠. 예, 네, 악령이. 자, 부산에서 행복할 때는 행복할 때의 상구나 지금 상구나 달라진 거 뭐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위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뭐예요? 내가 달라져 버렸어. 그건 그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린 그렇게 사는 거야. 절대성이 없어. 왜? 절대적 가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었어. 그러니까 행복도 무슨적 행복이었어요? 조건적 행복이었다니까. 행복의 조건이 딱 있어. 그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했어. 그런데 그 조건도 나중에 보니까 아무 별 볼 일도 없는 거야. 왜? 그 조건이 부산서는 통했는데 서울 오니까 안 통해. 그 무조 조건도 그런 조건이 다 있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하고 느끼고, 이제. 유전자가 꺼지면서
뭐 인생은 먹고 자고 싸고 뭐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다는 결론에 도달해. 맞아요, 맞아요. 어리석죠. 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길을 쓰고 잘 살아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바보야. 그런데 그러면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돼? 똑똑한 사람은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죽어버리는 게 똑똑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빨리 깨달은 것 같아. 빨리 깨닫고 보니까, 우리 반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나머지 놈들이 다 어리석어 보여, 바보 같아. 자식들 뭐 이것도 못 깨닫고. 그러니까 조금 행복해지더라고. 여러분, 웃기는 겁니다. 인생을 여러분이 이 생명,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생명을 가지기 전에는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정신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님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결국은 잡신놈들의 뭐예요? 잡신놈들이 휘두는 대로 어떻게? 휘둘리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이렇게 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탁 하고 보니까 내가 이 온 연세대학에서 제일 똑똑한 놈 같이 보여.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행복해지더라고. 왜? 내가 잘난 놈이니까. 그래서 부산서도 내가 아주 행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산서 최고로 잘났구나. 그러니까 지 잘난 맛에 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또 내가 역시 잘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행복해져. 아, 그런 행복은 어떻게? 그냥 살짝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냥 무너지는 집을 어디다 지은 집이라 그래요?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요. 네, 모래. 성경에서 모래는 이 세상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모래라고 부릅니다. 바다 모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나는 그게 이제 나를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은 홍수가 오면 뭐예요? 사라져버린대. 그런데 어디다 지은 집은? 반석 위에. 반석은 성경에서 뭐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즉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만났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면 나는 드디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된다 이 말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 죽어도 제일 멋지게 죽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죽었다. 상구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온 그 친구들이 야, 그 왜 죽었을까? 어디서 어떻게 죽었을까?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 그 중요할 거 있어 없어? 나는 죽어버렸는데도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남의 눈에 어떻게 꽉 잡혔어요. 독립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 독립해야 돼. 그 독립해서 그걸로부터 남의 눈으로부터 해방하는 걸 성경에서는 자유라 그럽니다.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아치니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이게 진리야. 진리를 알게 되면 그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면 그 생명을 가지면 내 잘난 맛에 사는 거 그거는 뭐예요? 그걸로부터 완전히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로부터는 자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이 이제 어떻게 무슨 말인 줄을 어떻게 아, 그 말이 그 말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행복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야. 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순간순간마다 그 진리 속에 있는 생명, 생기가 나의 유전자를 뭐예요? 막 켜주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제 죽고 나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야, 그 새끼 그 멋지게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죽고 나서도 행복할 거거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인간은 철저히 뭐예요? 이게 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면 뭐예요? 미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내가 죽고 나면, 친구들이,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죽을 가장 멋있는 장소를 물색을 했다고. 그 드디어, 어디가 낙점이 됐냐면은 바로 그 양양 낙산사 의상대. 그걸 한 번도 가본 일은 없어. 그때까지. 그때는 양양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버스로 한 10시간 걸렸어. 그것도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완전히 고물 버스. 먼지 그 포장도 길에 포장도 안 돼 있고 그 대관령을 올라가서 근데 사진을 봤어. 와, 좋아. 내가 죽으면 저기 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결심을 하고 이제 이제 버스 표를 살 돈이 있어야지. 근데 그때 이제 잡비라고 조금 있는 걸 이제 열심히 한 달간 모아가지고 한 달간 모은다는 게 뭐냐면 그때는 잡비 가지고 라면 그때 라면은 삼양 라면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계란 하나 풀고
그렇게 먹는 게 천국이었다고. 우리 하숙생들에게는. 아시겠죠? 어제 하숙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 라면 아껴가면서 안 먹고, 그래서 이제 버스비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다음 일요일이면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갈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에 독감이 걸렸어. 독감이. 독감이 걸릴 수밖에 없죠. 왜? 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희망도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꿈도 없고, 내가 산다는 그 자체에 아무 뜻, 의미가 없으니까,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는 다 꺼져버린 거죠. 그러니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고, 쑤시고, 막,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다 죽겠네. 죽으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왜 하냐 말이야. 나는 지금 일요일 날 가서 뭐예요? 죽을 건데, 독감 걸려서 죽으면 버스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죽으면 안 될 뿐만,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도 막 끙끙 앓고, 목요일도 끙끙 앓고, 그래가지고 막 죽을까봐 겁나는 거야. 내가 나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해를 못 하겠어. 죽을 수밖에 없다. 바보들이나 안 죽고 살아있지. 이런 생각이 이제 꽉, 그게 정확한, 확실한, 옳은 생각이라고 난 확신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허무하다면, 죽어야 한다. 그거는 사실이요, 진실이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에 완전히 몰입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죽으면 안 돼.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이 상고란 놈이 뭐예요? 합리적인 놈이요, 비합리적인 놈이요? 완전히 비합리적이야. 지금 낙산사 의상대 가서 죽기로 결심하고 지금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있는 난데, 그것도 상구야. 그 상구는 죽고 싶은 상구고, 지금 독감 앓고 있는 상구는 뭐예요? 살고 싶은 상구야. 그 상구가 두 다른 상구가 아니라니까. 같은 상구라니까. 같은 상구가 왜 한 놈은 죽고 싶고 한 놈은 살고 싶냐? 왜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나를 봐도 웃겨.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죽고 싶고 살고 싶으니까 독감 때문에. 이 자식, 이거, 그러면, 그래서 내가 되물었어요, 내 자신에게. 상구, 넌 왜 살고 싶냐? 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냐? 그 살고 싶은 이유가 뭔데? 모르겠어! 그 모르겠는데 왜 살고 싶냐? 그것도 모르겠어!
죽고 싶은 거는 확실해. 그런데 살고 싶은 것에 대한 뭐예요? 이유, 답은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살고 싶다면, 그건 뭐예요? 자, 내가 그동안 우리 친구 집에 갔다가 나는 걸레밖에 안 되는 촌놈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 인생이란 것은 먹고 자고 싸고 뭐 이것밖에 안 된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딱 났는데 그 논리를 극복할 수는 뭐요? 없지만 무조건 살고 싶는 거야. 이유가 뭔데? 모르겠어! 너무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두 이상구가 한 이상구 안에 있어.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두 나가 있습니다. 두 나. 그래서 자,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가 있고 또 무슨 나가 있다고? 끊기는 끊어야 됐다. 우리 인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굉장히 모순적 존재다. 왜 우리 속에 모순이 있어? 그 모순 때문에 갈등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담배 나는 못 끊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나는 그거는 사실의 나야. 왜? 사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담배 못 끊는다는 나, 그 사실의 나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제서야 뭐예요? 살짝만 들어가도 끊기는 끊어야 돼. 라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요게 왔다리 뭐예요?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짓 나라는 나가 있고 참 나라는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담배 없이는 나는 못 살아 하는 나도 그거 나 맞아요, 맞아요. 사실상 맞아. 그래서 이 거짓 나와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라는 나, 정반대되는 나가 같은 나 속에 같이 들어 있으니까 이게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나는 거짓 나와 참 나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이다. 그래서 거짓 나는 내가 나를 뭐요? 죽이는 나야, 그 사망의 나야. 참 나는 뭐예요? 나를 살리려는 나. 그러니까 이 참 나는, 그러니까 이상구가 양양 낙산사 가서 팍 뛰어내려서 탁 죽어버리는 것이 맞아. 이거는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악령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상구를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수 믿는 놈들, 웃기는 놈들, 빙신 같은 놈들, 뭐 쪼다들 뭐 막 이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상구가 죽을까 봐 겁이 났나? 죽으면 안 돼, 이 자식.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집, 유전자 다 끄고, 이제 독감까지 악령이 걸리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막,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 그, 죽지 말고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은 누가 넣어준 거요? 그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런데 이 상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신님의 마음. 위 내 속에 들어와서 상구야 죽지 마 살아야지 그 마음이 아 살고 싶다 죽으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난 와대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 마음이 아니잖아 누구 마음이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넣어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성경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마음을 넣어준다, 어떤 생각을 넣어준다, 악령이 어떤 생각을 넣어준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의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어보면 그 향기를 내는 말벌을 부르는 향기를 낸다. 그거는 식물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그 식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켜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가론 유다라는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온 생각이라? 예, 여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요? 팔려는 생각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가론 유다가 그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결국은 누구를 선택했다? 악령을 선택해서 악령이 넣어주는 마음을 받았다. 자,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양양을 가 이제 선택의 기로인 그래서 제가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왜 죽는 게 옳다는 것이 그토록 논리적으로는 확실한데 왜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그 살고 싶다는 그 desire, 그 욕구는 내 욕구는 뭐예요? 아닌 것 같아. 그럼 그게 왜 나한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을까? 지금 생각하면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상고야, 살아라. 그거였어.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런 갈등을 겪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뭐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죽을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내 마음은, 내가 내린 결론은 죽는 것이 옳다. 라는 결론이었는데, 왜 살고 싶은지, 앞으로 살아서 뭐 할 건지, 그것도 뭐예요? 모르면서 왜 사느냐? 왜 살고 싶냐? 이 뭐 하는 짓인지도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확실해. 이 확실한 살고 싶은 마음의 정체가 뭐냐? 요거를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섣부른 짓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내가 왜 그때 독감 걸렸을 때 살고 싶었던가를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그 살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귀중한 마음이었다면, 귀중한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그게 진실이라면 내가 지금 죽을 수는 뭐예요? 없다. 그래서 그 진실을 찾을 때까지, 내가 왜 살고 싶었냐 하는 그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 제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게? 보류. 자살 안 한다가 아니고, 자살은 아직도 유효해. 왜? 인생은 아무리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보류.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내가 살고 싶었구나. 라는 그 이유가 시시한 이유라면, 그때는 그 시시한 거 더 이상 내가 따라가지 않고, 죽는 것이 맞다. 라는 나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완전히 무선적 사람이 됐어. 살아야 될 이유 없이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예요? 돈 벌자. 그래서 공부하자. 공부해가지고 좋은 의사가 되면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잘 살아보자. 이제 뭐 아무리 잘 살아봐야 별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날인가 되면 내가 그때 독감 걸렸을 때 왜 살고 싶었던 걸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가서 내가 자살하든지 그 이유가 아주 좋은 이유였다면 내가 계속 살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 나이 39살 때, 드디어, 뭐예요?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하버드 대학 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꼬시는 거야. 이제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에서 그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제일 이제 부러워하는 게 스포츠카였어. 스포츠카 중에 이제 독일제 포르샤 아시겠죠? 그래서 하버드만 붙으면 포르샤를 사준다. 안 붙으면 네가 알아서 사. 자동차. 그래가지고 이제 조건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 아빠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빠를 행복하게 해라. 아빠 잘난 맛에 살게 하라. 그렇게 이제 사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남이 안 타는 뭐예요? 요즘 한국에는, 여기 주차장에 보니까 벤츠가 좋은 차가 있네. 있는데, 예. 벤츠 560인가 하겠던데 제가 그 1970년도에는 벤츠 뭐 450이 미국에서는 최고로 좋았어 아시겠죠? 280이 있고 450 있고 그 벤츠 그 그냥 놔두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이제 우리 그 동기생들보다 먼저 뭐예요 벤츠를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샀어. 샀는데 이제 저는 벤츠 사기 전에 이제 미국 사람들 부자들이 벤츠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좋겠다 막 부럽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가보면요 이 행복관이 꽤 절대적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가면 뭐 남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별로 그런 거 없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우리 아버지는 빌딩 유리창 닦는다 이런 소리 못 하잖아. 미국에서는 자기 우리 아버지 빌딩 유리창 닦는다 뭐 그런 말 예사를 해요. 이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식 눈으로 보면 이상해. 아, 우리 아들이 마약을 시작해서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럼 뭐, 그건 우리 한국은 그런 소리 뭐요? 그 누가 알면 내가 너무 불행해. 왜 그래요? 그거를 알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을 테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별로 얘기 안 해요. 그 집 아들이 마약을 해서 힘들대. 끝! 그거를 아니까 뭐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를 안 할 거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를 참 안 받아요 우리보다. 그 우리는 이 내면이 너무 복잡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벤츠를 탁 타서 타고 나가니까, 아니, 미국 놈들이 안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쳐다보라고 내가 뒤따라가다가 샥 속도를 내서 앞으로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옆에 뭐, 벤츠다 이렇게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속도를 내서 쓱 추월해도 안 보는 거야. 아, 영 행복하지 않아서 영 괴로웠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뭔가 내 인생에 그런 게 없었어도 이제 참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울증이란 것이 바로 불행인데, 그렇죠? 불행인데 그거는 불행은 행복에 대한 오해야. 그렇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 이제는 그렇게 벤츠를,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면서 뭐라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뭐 중고차 탈 형편이 되면 왜 살아 죽지? 그때 사고 방식이 그래서 그 벤츠를 타야 행복하지 이 말입니다. 중고차 뭐 시시한 거 그 뭘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을 텐데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삶은 뭐 해? 죽는 게 낫지. 그런 정말 그런 차원의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벤츠를 싫어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싫어하고 벤츠 타는 사람을 뭐예요? 뭐 이상하게 보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바로 저 주차장에 있는 그 벤츠 그거 예, 와, 예, 그거 마음에 들어요. 그거 만약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탄다고 하시겠죠. 뭐 나는 이제 벤츠 안 타 뭐 이리 이건 아니라 좋은 거는 역시 좋아요. 좋으나 벤츠 없었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이제 이런 이 차원이 이 영적 차원이 되어야만. 이제 이 악령이 나를 우울증으로 몰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악령은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를 시켜서 너는 말이야, 너는 뭐야,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악령한테 속은 거야. 상국, 너는 근래 같은 촌놈밖에 안 돼. 예? 그러면 죽고 싶다. 상대적으로 볼 때 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와, 경기 나온 그 자식은 뭐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말이야. 대문에 조인종도 있고. 예, 이건 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상대적인 것으로 비교하면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그때 이제, 미국서, 한국에는 이런 뉴스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살 때, 한국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의사 해가지고 돈 벌 때,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꿰어가지고, 다이아몬드 투자를 하래. 예.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투자를 하면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계공들이 사는 이게 떡볶이 있죠.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보면 조그만 흠도 다 보여요. 그 흠이 없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빛을 탁 비춰가지고 탁 이러면 빛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제일 좋은 색깔을 F 컬러라고 그래. 그거는 파란색 빛깔이 쫙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잣집 마나님이 탁 야, 이거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야. 착한데 F 컬러야. 뭘 확 크고, 야, 뭐 저거, 저 돌 한 개만 해도 뭐야. 한 1억 5천, 2억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었어. 그 반지 참, 응?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이거요? 턱 이러더니 에이 베기 싫어. 베기 싫대. 내가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좋은 다이아 반지를 낀 사람은 처음 봤는데. 베기 싫대. 왜 그러시냐고. 그럼 이거 하는 순간에 뭐 어떻게 된 거요? 유전자 꺼져. 세상에 그 비싼, 그 아름다운 반지를 끼고, 유전자 꺼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적어도 5카라트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5카라트 밖에 안 된대요, 이게. 자기는 여섯, 일곱 캐라트를. 그래도 끼고 댕기면서 볼 때마다 유전자 꺼져.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미국서, 미국 젊은이들하고도 많이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이쁜 미국 그 아가씨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반지를 그래서 어떻게 그 반지가 반지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애들이 끼고 있는 다이아는 한국서는 그거는 반지 취급도 못 받아. 그 뭐 찌짜잔한 부스러기. 부스러기 수부다이야. 가지고 오면 그 뭐 그걸 끼고 와서 닥터리 그를 그 자랑스럽게 말이에요. 제 눈앞에 이 반지 좀 보라고. 얼마나 이쁘냐고. 내가 볼 때는 그 뭐 뭐 3, 4만 원도 안 돼 보이는 반지인데. 그 반지를 보면 뽀뽀라고. 여러분, 모든 것의 가치는 그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 예, 네, 우리 남편이 이거를 해줬대. 사랑이 없으면 최고로 비싼 다이아도 뭐예요? 유전자 끄고. 사랑이 있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뭐예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 발견하고 내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자, 이 시간은 요 정도로 하고, 오늘, 저녁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이기는,
절대적 가치를, 가치, 생명을 가져서 다시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